오징어를 10,000원어치를 샀는데 딱 처음에 뜯자마자는 에게 뭐 이거밖에 안 돼 했는데 먹다 보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도착하자마자 맥주 한 잔에다가 아이 초고추장. 이거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될까요 이거? 아씨. 아 이제 똥손 아닌 날이 없어 진짜. 아 진짜. 나 빨간기 도는 것 같은데.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텔리녹스 체어 라지 초고추장 에디션. 사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이제 회 다 먹었으니까 남은 세팅을 좀 해볼 건데 어닝을 필지 말지 좀 걱정이에요. 바람이 많이 부는데 햇빛도 너무 강해서 쓰레기통도 쏠 캠에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바꿔야 되겠어. 거긴 한데
갔던 건데 점심이 지금 오징어회가 생각보다 양이 좀 적어가지고 지금 바로 먹으려고요. 저희 사촌동생이 막창집을 했었는데 이제 업종 변경을 한다고 재료가 다 남고 여기 식기도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쓰는 요 그릇같이 생겼죠? 막창집에서 쓰는 요 판이에요. 요것도 받아왔고 남은 재료들도 이렇게 싸줬습니다. 잔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서 캠핑 갈 때 좋을 것 같다고. 아, 아주 양을 남긴 동생입니다. 소주 잔인데 플라스틱. 가 맞는지 모르겠네. 여러분 지금 기름으로 얼룩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.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. 원샷은 못하겠어요. 요즘 글귀가 써있네요. 마셔 인생 뭐 있어? 쿨한 인생, 시원한 인생. 캠핑의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. 자연의 소중함을 좀 잘 알게 돼요.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캠핑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. 근데 이런 자연이 주는 행복? 이런 숲, 나무 이런 것들이 주는 피톤치드라는 것도 와닿지가 않았었는데
캠핑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캠핑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건강한 취미 같아요. 예, 뭐 그렇습니다.
fugindo do som. Já beira de sumir, afundo na maré que vem. O motorista me sorri e ri. Viver parece simples, um dia pra ser feliz. Tirando um tempo só pra mão, é casa que perdepis. Ouvindo um fim preto branco, e as nuvens a passar. No céu flutuar, as coisas não vão se encaixar. Se você se cobrar demais, deixe não se enganar. Que assim vai dar. Então quando é coisa pra dar.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. 이 앞에 도로를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차 지나가니면서 소음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. 오히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출이 너무 풍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기 바다뷰 캠핑장으로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고요. 네,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행복하세요.